영화 속 영웅들처럼 여동생을 구해낸 슈퍼히어로 키즈를 소개합니다. 남다른 호정메이트 1위, 오빠 한번 믿어봐. 미국 와이오밍주에 사는 그 브리저라는 친구인데 두 살 어린 여동생 브리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정말 여동생 바보라고 하네요. 아 너무 보기 좋다. 엄청 이쁘네. 진짜 동생 바보네 오빠가. 남매가 사실 이제 두 부류로 나뉜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무뚝뚝해가지고 서로 그냥 좀 그냥 그런데 어색한 찐한 뭐 그런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진짜 주변에서 진짜 와 뭐 질투할 정도로 네, 그런 맞아요. 사이가 진짜 많더라고. 네. 예. 근데 말이죠 2020년 7월 당시 말이죠 6살 브리저하고 4살 여동생 브리엘은요 이웃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집마당에 있는 그 개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개가 말이죠 동네에서 정말로 험악하기로 유명한 저먼 셰퍼드였습니다. 예. 사납게 지는 모습에 겁을 먹은 브리저 남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때 셰퍼드가 여동생한테 달려다 4살짜리 아주 근데 그 모습을 본 6살짜리 브리저가 재빠르게 여동생 앞을 막아섰고요 동생한테 소리쳤습니다. 브리엘 도망가! 그리고 동생을 구하려던 브리저는 셰퍼드에게 머리와 얼굴을 물리고 뜯겼어요. 그래서 무려 90바늘을 꿰맬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 야야야야. 아주 큰일 날 뻔했구나. 와. 아이, 뭐야. 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애가 진짜. 그래도 6살인데. 야야야야. 셰퍼드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진짜. 자, 부모님이 말이죠. 그 슬픈 와중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이렇게 무서운 셰퍼드한테 맞선 이유가 뭐냐 했더니 6살 브리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야, 근데 이 6살짜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진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이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동생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아니 사실 성인이 말은 저렇게 있어도 사실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6살짜리가. 그리고 용기 있는 그 영웅담이 브리저의 이모가 SNS에 이제 사연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좋아요 수가 무려 150만 개를 돌파했고요. 평소 말이죠. 브리저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시리즈의 히어로들, 슈퍼 셀럽들이 칭찬과 격려를 보내왔고요. This is a message for Bridger. 아하, 크리스 에반스. How you doing, buddy? I'm going to track down your address and I'm going to send you an authentic Captain America shield because, pal, you deserve it. We'd be honored to have you on the team, mate, and we love you. We're sending you our support. Call me on your next birthday. I got something special for you. 또 브리저가 가장 좋아한다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영화 촬영 현장에 브리저를 초대를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We are all so proud of you. You guys set? You ready? Here we go. 3, 2. 미국 언론에서도 말이죠. 브리저의 사연을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이 어린 친구가 슈퍼히어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말이죠. 프로복싱 WBC에서 말이죠. 브리저에게 챔피언 벨트를 주면서 최연소 명예 챔피언으로 명명을 했고요. 2020년 11월에 새로운 체급을 창설했는데 그 이름을 브리저급이라고. 브리저의 이름에서 따와서 체급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실 이제 헤비급하고 이제 크루저급인데 그 중간 체급으로서 90kg에서 이제 101kg 선수들이 이제 브리저급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브리저급이군요. 야 진짜 대단하네 정말. 아니 근데 치료는 잘 돼가고 있는 근데 건가?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조금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좀 치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의 한 피부과 의사가 본인이 직접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다라고 나선 덕분에 두 차례 피부 재건 수술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건강이 좋구나. 그러네.
아하. 아, 그렇게 크게 다치고도 저런 빨간 모습을 안 잃어서 보기 좋네요.